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17일 연중 제6주간 금요일 마르코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보좌신부를 할 때 예비신자 교리를 맡았습니다. 예비신자 분들과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정년퇴임을 하신 선생님 한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퇴직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고 계셨는데 불행히도 의사로부터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소식에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 성당에 다니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 하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덜 중요하고 덜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쏟다가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삶이 아깝습니다. 이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물려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제주교구 한재우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